안녕하세요. 예지맘을 괜찮아 예지맘입니다. 예지맘을 괜찮아는 특별한 아이들, 발달지연,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예지맘을 괜찮아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방송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려면 휴대폰에서 맘스라디오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예지맘을 괜찮아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는 www.momsradio.co.kr입니다. 이한길 군의 또 시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해요. 탕평천하. 세상에서 지도자를 둔 것에 청렴하고 바른 이유는 사라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기에 그저 바쁘니. 이는 곧 주인을 잃은 한 마리의 말과 같으니 중립적인 것이 없으니 혼돈이랴. 탕평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함이 온 모든 세상에 퍼져 모든 우환은 아득히 멀리 사라지리. 이한길 군,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수 있죠? 아니, 뭐 금방 나오긴 해요, 근데. 이 금방 나온다고요? 너무 놀랍네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그그 철원 나 나세대학교에서 지금 네. 살고 있고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고 3학년이요. 네 3학년 몇 살이죠? 이제 22이요. 네. 그래요. 자, 송은진 선생님. 네, 저는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연출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한길이가 다니는 나사렛대학교 자잘자리 밖과 학생들 몇 명하고 네. 같이 장애인 뮤지컬 라하프라는 뮤지컬 극단에서 연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한길군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한길군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뭘까요? 긴장 풀으시고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을 연습해서 딱 무대에 섰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 왜냐면 이런 걸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동안에. 저 생각 못하고 그냥 그때 그래요. 가가지고 처음부터 가서 그래서 딱 들어버려서 우리들만의 뮤지컬을 한다는 걸 처음에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할 수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 제일 먼저 들었고 애들의 특성이나 계속력 다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이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가 많았고 애들의 가진 것도 워낙 또 애들 그때 맨 처음에 14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14명에 대한 특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냥 여러 가지가 많이 차이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의견을 하나로 모이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어떤 거 프로그램 하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애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게 이걸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그게 일단 제 문제가 좀 많기도 했었고 어렵기도 했었고 일단은 그래요. 그러나 딱 무대에 딱 섰을 때 그때 그 느낌은 근데 애들이 신기한 게 그냥 그러니까 하기 무대 전에는 그냥 뭐 약간 떨고 그냥 뭐 말도 약간 좀 빨리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희한하게 올라가면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렇죠. 없고 그냥 대본이랑 역할이나 배역이나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끌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대 체질들이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없잖아 그래요. 선생님 뮤지컬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한길이가 이야기하는데 무대 체질이었다. 나는 몰랐었는데. 네. 그 느껴진 그 변화.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랬던 네.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많죠. 그쵸. 그러니까 공연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 아이들의 많은 변화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요. 네. 사실 저는 3주 그 당시만 했을 때 공연 첫공 올렸을 때 3주밖에 안 봤을 뿐인데도 저희가 그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아이들의 변화 때문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끼리 감동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뭐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첫 번째가 아까 좀 한길이가 말했던 다영이라는 친구.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모였을 때 애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을 때 질문 중에 너는 언제 가장 추웠니? 삶에서 춥다고 느꼈니? 라고 물어봤는데 과거형으로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지금요라고 말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지금 왜? 했더니 자기는 원래 뮤지컬 같은 거를 도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데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뭔가 해보겠다고 왔는데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 버티고 견뎌내가는 시간들이. 걱정도 될 거고 극복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솔직하게 나눔을 해줬고 사실 그 친구와서 했던 그 대화들이 또 대사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뭐 연기했던 상대 배우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 저희가 대사 밖에 이렇게 애드립 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다 같이 막 왁자지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으면 뭐 야 오늘 날씨 어떠냐 이러면은 그냥 이랬던 친구인데 지금은 먼저 말을 걸면서 얘기도 하고 잘 웃지 않는 친구였어요. 항상 수줍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웃고 저희가 뭐 질문하면 제일 먼저 손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속에 다 생각들이 있고 자기의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꺼내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정, 신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나왔다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다영이란 친구가 생각이 되게 깊고 속도 깊은 친구고 저한테 되게 힘이 많이 되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1등 했다면서요, 다영이란 친구가. 아, 그래요. 저번에 제가 한 2등 정도 했었는데. 네. 다영이한테 학과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학과 1등 하죠. 다영이랑 제일 친한 한길군. 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요. 뮤지컬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싶은 친구 그러면은 다영이 이렇게 되나요? 또 태영이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이 친구들이 모이는 그 총파티 그 워크숍 같은 데를 가기 전에 태영이 아버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서 갔었어요. 그리고 태영이 아버님이 아드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숙기가 없어서 아마 안 할 거라고. 근데 제 생각에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상 만났는데 되게 잘생기고 되게 곰돌이 푸처럼 귀엽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더라고요. 목이 아플 정도로. 우리 태영이. 근데 지금 포스터 보시면 활짝 웃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저렇게 잘 웃고 밝은 아이인데 뭔가 그동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이렇게 다녔었나 봐요. 위축되어 있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아이 컨택 하려고 그러고 질문도 하고 지금은 무대에서 우선은 그 친구가 고개를 들고 대사를 친다는 자체만으로도 태영이 어머님은 감동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들이니까. 네. 그쵸? 우리 아들이 하려고 하는 의심 말씀은 다 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머니께서 느끼시고 우시던 모습이 되게 찡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 그래요. 이번에도 또 공연 올라가면 또 어머님들 분명히 또 우시고 저도 울까요? 저번에 오열했죠? 제가. 그래요. 지금 이 뮤지컬 이 현재 이제 두 차례 했었고 이제 마지막 세 차례째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즌 1이 끝나는 거죠. 아마 공연이 4월 잡히지 않은 이상은 2월 마지막 주에 있는 공연이 저희한테 시즌 1으로서는 마지막이 나니까 생각을 그래요. 에피소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죠. 너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워낙 에피소드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감동을 많이 이제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모였을 때 제일 항상 했던 게 뭐였냐면 연습 전에 한 30분 정도 길게 1시간 동안 항상 많은 대화를 하고 좋은 어떤 글귀 같은 것들을 읽고서 나눔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계속 말할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읽고 하는 건데 그 글 중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어떤 그 문장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읽고 어떤 게 마음에 들었니 했더니 이제 건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요 이러더니 얘 지금 콧발간 친구. 저요 이러더니 자기는 고난이 유익하다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건 말이죠.
그 제가 고난이도 수학을 푸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풀고 나니 저한테 유익했어요. 그게 결국에 유익하다 네. 막.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희가 그걸 들었을 때 너무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느꼈었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한길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저희가 스킨십 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한 노래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그 노래를 틀어놓고서 그 연습실 불을 다 끈 다음에 네. 남남여여 재미뽑기로 이렇게 동성끼리 포옹하는 시간을 처음에 갖게 했어요. 근데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네, 여자애들뿐만 아니라 이걸 막 왜 해요? 왜냐면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친했던 친구들이 아니고 친하다 할지라도 또 스킨십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우리 또 한길군이 엄청나게 거부하면서 혼자 거울 쪽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죠. 아직 안 익숙하지만 이번에 다 할 겁니다. 어땠어요? 그런 어떤 그 대략 난감한 불 끄고 네. 막 네. 한솔이랑은 거의 좀 친했긴 쟤랑만 친했긴 했었는데 근데 그 외 애들은 거의 뭐 시간적이 거의 없었고 말도 거의 건 적이 없으니까 같은 과이기 하나 제가 직접 다가간 적이 아예 없었고 아니, 말을 얘네가 먼저 고르지 제가 먼저 건 적은 없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같이 다닌 적은 몇 번 있긴 했었는데 그게 뭐 누가 부탁을 해서 뭐 그렇게 같이 가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직접 먼저 다가간 적은 아예 없었고 거의 뭐 한솔이 아니면 재현이나 뭐 그쪽 애들이랑 뭐 잠깐 이렇게 다니고 그랬지. 그냥 그게 왜 다니는 게 안 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차이가 나는 게 너무 심하게 보였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거 그리고 쟤네들이랑 있을 때 나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시선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보였고 그냥 그래서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한 거네요. 예. 일단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내야. 어떻게 보여지는가? 일단 그게 일단 정말 신경 많이 쓰이니까. 사람들 시선도 그냥 다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은 약간 아직도 조금 나는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냥 다녀준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 여러 아 오케이 그래요 그래도 같은 친구니까 다 이렇게 품어줘야 된다는 거는 알게 된 거네요. 뭐 그래도 일단 맞춰주기는 하는데 아마 그 친구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맞춰주긴 해 그게 원하 싶지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엄청 어색해하다가 나중에 한 3일 4일쯤 되는 날부터는 네. 불을 노래가 끝나고 불을 켜기도 전에 막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불이 켰는데도 이 체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따뜻해서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고 여자애들은 그랬고 한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들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너희들은 선생님 다 울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기 속 얘기를 하든 뭐 연기를 하든 또 연기 중에는 자기 얘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거 아니어지고 다 울고 가야 되는데 한길이는 끝까지 울지 않겠다고 왜 울어야 되냐면 그 운다는 자체 되게 연약하다고 느끼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한길이가 저희가 첫 공 울리는 그날 다 같이 모임을 끝나고서 저는 이제 그래 자 화이팅하고 포옹 끝나고서 이제 공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한길아 왜? 그랬더니 한길이가 무대 커튼 뒤에서 혼자 울고 있던 거예요. 그렇구나. 왜 울었냐고. 왜 울었어요 그때? 그냥 그 감정 숨기기 시간이 그래요. 뭔가 감정이 올라왔다고. 또 친구 중에는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친구들을 미워했다고. 왜냐면 자기와 다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시선을
이직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안에서도 그 차별과 그 벽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서로 이렇게 보듬고 더 사랑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쟤는 나랑 또 달라, 이런 부분이 달라, 싫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부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 친구가 자기는 같은 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워했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대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발견했고 쟤도 소중한 사람이구나, 쟤도 존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알면서 친구들을 사랑하게 됐다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고백하면서 얘들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또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사랑을 주는 거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정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네. 아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보자마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정말 그 순수함?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친구들이 그게 술을 부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은.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억지로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녹여진 거죠. 그야말로. 네, 그죠? 맞아요. 맞나요? 사랑이 느껴지던가요? 그래요. 한길군 나중에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계속 뮤지컬 쭉 하고 싶어요? 근데 뮤지컬을 한다면 이제 이런 조건은 약간 좀 다른 이제 그 약간 역사적이면서도 약간 그런 거 관련된 네. 뮤지컬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영웅이라든가 영성왕후나 뭐 그런 거 막 관련된 그쪽으로 일단 가보는 싶었고 일단 꿈 같은 거는 일단 그 UN이나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최대한 하나원에서 일단 하나원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거쳐서 가는 단계가 거기 하나원인데 그 거기서 또 어떤 어느 정도 약간 도움을 주고 일단 싶었고 아 그 그래요 그런 그러니까 3대 세습이 거의 지금 70년을 이어오다시피 했고 지금 그 여러 외교관도 거의 월급이 5,000원 조금 이상 되는데 그거 근데 5,000원이면 북한에서 쌀 1kg가 5,000원이에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8,000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은 쌀 1kg 사고 거의 살 게 없는 그런 세다 보니까 게다가 장관급 이상 가더라도 거의 12,000~13,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네. 그런 사람들 최대한 돕고 싶어요. 네, 약간. 아, 그래요. 참 큰일을 할 예, 한길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아픈 사람들을 품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나누고 그런 되게 원대한 꿈이 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이 뮤지컬 팀의 계획도 잠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본인의 이제 비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의 비전은 이미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은 작품, 선한 작품을 써가지고서 여기 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공연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사실 배우라는 어떤 쪽보다는 연출 쪽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글을 쓰는 쪽에. 그래서 근데 뮤지컬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작곡도 있고 연출 안무 등등등. 근데 이것들을 다 총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초등학교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뭐 그때 뭐 뮤지컬 뭐 복합 예술사 뭐 이런 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전문가 앞에는 리스트를 붙이잖아요. 피아니스트처럼. 그래서 그럼 나는 뮤지컬 리스트가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글을 쓰고 또 가사를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저한테도 되게 훈련의 시간, 또 꿈을 이뤄가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을 써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또 올해 시즌2가 그래요. 시즌2도 되게 기대돼요.
그쵸. 저도 기대가 되는데 사실 창작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를 낳는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길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네. 또 역사나 네.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정을 또 이렇게 터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것들로 많이 채워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또 더 멀리는 멀리 더 깊게는 이렇게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힘으로 가깝게는 한국의 어떻게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멀리는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정말 오지 같은 데 가서 그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그 제가 울지마 톤즈라는 책과 뮤지컬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분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제 꿈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꿈 중에 하나가 신혼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네, 남편하고 한 달에 한 나라씩 가서 그곳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문화예술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놀아주고 하고 또 저희 남편 아직 없지만 미래에 오실 그분이 나름의 일들을 하시겠죠. 하다못해 뭐 집을 지어주던가. 그래서 집을 지어요? 건축가? 아니 뭐 시멘트라도 바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웃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웃어주는 건 쉽지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어떤 삶의 좌우명이라 하면 웃고 있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도구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뮤지컬이라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하고 있지만 언제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곳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언가 남기고 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영원하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받고 사랑주고 했던 것들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네요. 그런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그 소망하는 일들이 비전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인연 계속 이어가는 거죠, 한길군? 그래요, 다음 기약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길 어머니가 한길이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맘스라도 예지맘에 괜찮아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홈페이지는 www.momsradio.co.kr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길아, 우리 아들 어떻게 엄마한테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엄마한테 너를 어떻게 맡기셨는지, 나같이 대책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너를 보내셨는지, 그래서 혼자 돌아서서 내게 미안할 때도 많았어. 엄마는 살아온 삶이 아주 단순했던 것 같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귀여움 받으려고 이쁜 짓도 많이 하고 또 학교 가서도 또 똑같이 하고 살았어. 특별한 것도 없었어. 그냥 학교를 가고 또 회사를 다녔어.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한길이는 좀 특별했어. 나와는 진짜 많이 달랐어. 나는 늘 빨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은 정말 느긋했어. 고개를 드는 것도 걷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정말 느긋했어. 나는 육아책을 보면서 그래도 되지 않아서 많이 조급해했는데 우리 아들은 조금 느리지만 다 잘하더라고. 덕분에 안달쟁이 엄마를 느긋하게 만들어 주었어. 난 빠른 것만 좋은 줄 알았거든. 나는 한길이가 작은 실수를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다그치는데 한길이는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늘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 한길이가 부탁한 걸 사오지 않았을 때도 괜찮아.
내일 사와도 돼. 엄마가 일을 보다가 늦어서 병원에 못 갈 때에도 한길이는 다음에 가면 돼. 늘 실수한 나를 이해하고 다그치지 않았어.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한길이를 통해 엄마가 다른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되었어. 느긋해도 실수해도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 주러 온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는 여태까지 평범한 길을 걸었지만 한길이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특히 우리가 장애 등록을 하면서 우리 많은 걸 경험하게 되었지. 우리가 장애인 가족이 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복지카드를 받던 날, 복지카드로 지하철을 타던 일, 장애인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 장애인으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것, 처음 하는 일이라 엄마, 아빠가 실수를 많이 할 텐데, 엄마가 괴로워 눈물을 보일 때에도, 엄마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에도, 잘 참아주는 한길이가 엄마, 아빠를 많이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새롭게 가는 이 길을 이 세상 다른 누군가 아닌 한길이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 한길아, 앞으로도 우리 잘해보자. 내가 실수할 때도 네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 엄마랑 한 아빠랑 한길이랑 셋이서 똘똘 뭉쳐 하나 되어 끝까지 잘해보자. 한길이가 가고 싶어 하는 길, 하고 싶어 하는 일,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한길이가 원하는 내 꿈을 위해 끝까지 해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노력할게. 우리 잘해보자 한길아. 사랑한다. 울 아들 엄마가.